공황장애나 우울증,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황장애 10년차, 이제 벌써 11년차 된 환자 데니케이입니다. 제가 공황장애 관련해서 컨텐츠를 그동안 한참을 안 찍었죠. 한참을 안 찍고 이제 오랜만에 좀 다시 찍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야심한 밤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좀 이상하네요. 오늘 뭐 다른 것들보다는요, 그동안 이제 제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시거나 하셔서 그런 분들이 이제 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뭐 댓글 남겨주시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 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치료받고 계시는지, 뭐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 10월까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도 대부분이 이제 괜찮은 날이지만 특정한 상황에 가면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잘 아는 지인분이 이제 그쪽 문경 쪽에 계셔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족끼리 여행을 갔는데, 문경을 가다 보면 이제 또긴 터널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뭐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막히지도 않은데, 출발하기 며칠 전부터 제가 계속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행을 가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여행을 가면 보통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들끼리 정말 오랜만에 단풍 이렇게 쫙 보면서 가는데 또 긴장이 되니까 제 스스로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작년 11월쯤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치료냐면 이제 약물 치료를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전에도 제가 약물 치료를 굉장히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치료약을 먹으면 이제 졸린 거예요. 그래서 졸려서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제가 약을 먹고 교회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를 못 가고 뭐 이런 시기였었는데, 그래도 그 약을 먹고 나면 거의 한낮 12시까지 제가 거의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약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해롱해롱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치료약을 먹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는 약을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처음으로 이제 꾸준히 약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았던 사실 중에 하나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약이 다 다르더라고요. 치료약이라고 해갖고 거의 똑같은 약을 계속 받아가지고 그약 먹으면 늘 졸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증상에 대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약을 조절을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짧게 한 1주 먹어보고 와서 다시 피드백 받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약을 조금 바꿔서 또 1주 용량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고 나서 이제 조절한 뒤에 저에게 이제 비로소 맞는 약을 찾고 이제 그 약으로 계속 몇 달째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취침 전에 먹는 약이에요. 이렇게 생긴 약인데요. 자, 보시면 약두알 들어가 있죠. 긴 약이 이제 치료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세로토닌 계열의 치료제인데, 요 세로토닌 계열의 치료제는 보통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약을 먹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한 가지는 이제 여쭤봤더니 이게 위장약이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약을 먹다 보면 이제 장기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 약을 먹고서는 이제 크게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뭐 졸리거나 이렇게 뭐 반나절 거의 활동을 못 하거나 이런 상황까지 가진 않고요. 그냥 약을 먹고 그냥 편하게 그냥 일상을 지내듯이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약이 효과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공황장애 약은 약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을 한달 먹고 두달 먹고 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상태가 좀 좋아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가장 특별한 거는 제가 이제 밀폐된 공간을 잘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터널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가는데 굉장히 그 떨림이나 그 긴장감이 굉장히 덜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서울 지역에 이제 설교할 일이 있어서 주일날 운전해서 이제 갈 일이 있었는데, 가는 길에 조금 막혔어요. 그래서 터널이나 이런 데 가는데도 좀 막히고 이래갖고, 당연히 이제 긴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 과거에는 이제 어디를 떠날 때는 제가 굉장히 많이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터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찾든지 아니면 뭐 그런 사소한 것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어디 간다 그러면 그냥 가는구나 하고서 그냥 쭉 가요. 새로운 길을 갈 때도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한테 치료 잘 되고 있냐, 어떻게 치료받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 제가 이제 약 먹고 잘 치료받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 상담 치료를 이제 선생님이 건하셨는데 상담 치료가 효과가 좋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비용이 좀 나가더라고요. 제가 일단은 약을 먼저 먹고 제가 호전되는 그런 상태를 봐서 혹안 되면 그때 이제 상담 치료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약을 받으러 갈 때마다 피드백 받고 보면은 오히려 더 좋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 치료까지는 저는 현재는 이제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제가 쉬고 있는 동안 굉장히 제 몸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번에 이제 약물 치료하는 것도 제가 효과가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약을 주시는 거는 여기 이제 필요시 먹는 약. 이거는 이제 이 안에 뭐 자낙스나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뭐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한개 먹었군요. 한번 먹었어요. 그냥 과연 먹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테스트상으로 한번 먹어봤습니다. 먹었는데 뭐 제가 뭐 어떤 극한 상황을 봤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효과가 있겠죠. 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긴장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이거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필요할 때. 특히 이제 1시간 전쯤 먹으면, 최소 30분 전에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먹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 상황을 지나가는 게 낫지 괜히 약을 안 먹고 버티려고 버티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지면 그게 더 힘들다고. 차라리 힘들 때는 필요할 때 주시는 이 약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제가 약을 안 먹고 계속 버텼거든요. 이 약을 먹고 왠지 그 상황을 넘어가면 계속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약을 먹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싫어서 제가 그동안 약을 안 먹고 계속 버텼었는데 바꿔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때 이런 약을 먹고 내가 혹 내가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언제든지 약을 먹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다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두려워했던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약 먹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신앙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약물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나쁜 것이 없다.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듯이, 때로는 항생제를 먹듯이, 그렇게 약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직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궁금증이 좀 풀리셨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1년 전에 찍은 영상인데도 보시고 이제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는데, 기회가 되면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같이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도 같이 소개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나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느끼시고 또 그러시면서 또 여러분들 속에서도 공감이 되고 또 치료가 되고 또 안심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늦은 밤에 뜬금없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두서없이 말씀드리지만 요지는 네 저는 나아지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나아진 데 있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약물 치료는 만약에 여러분들과 약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생님과 같이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잘 맞는 약을 찾아서 드시면 돼요. 그 약을 먹고 점점 좋아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삶에 대해서도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삶의 질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질 못했는데 좀 이런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어디든지 이제는 여행을 좀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어떤 터널이든지 지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좀 들더라고요. 모르죠. 또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또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과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치료하시는데 시간을 좀 드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병원까지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병원은 또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될것 같아서 그거는 차후에 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문의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뭐또 PPL이나 이런 거 없는 거거든요. 네. 자,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